오늘 리뉴메디라고 관리를 받았는데, 오, 주름이, 오호, 가로주름이, 오호, 없어졌어요. 아, 3일 후에 굉장히 이렇게 효과본데요. 팩하고서 떼고서 이렇게 혼자서 하시면 정말 무늬 많이 올것 같아요. 무늬 많이 올것 같아요. 그거 그냥 미친 팩이에요. 아니 진짜 미친 팩으로 유명해요. 젊은 애들 사이에서. 리뉴메디? 뭐 회사 제품? 재생 크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제품 브랜드도 들어온다. 했는데 오 좋습니다. 그래서 언박싱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3일째 광고 되면 안 들어와. 굉장히 효과가 올라온대요. 제가 3일 후에 인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피부를. 오 이마에 주름이 펴진 것 같아. 너무하네, 이거. 제 피부 어때요? 오. 오늘 리뉴메디라고 피부 관리하는 좀 받아보았어요. 오. 이마에 주름도 펴지고요. 특히 가로주름. 그 다음에 여기 목 아래 뭐 독소가 쌓이는 곳에 바늘로 막 이렇게 자극을 주고 나서 재생 크림을 바르고요. 그다음에 미친 마스크팩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다가 비타민C를 기계로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넣었어요. 효과는 한 3일주 후에는 굉장히 피부가 예뻐진다고 하니까 3일 후에 다시 인증하겠습니다. 미니메디. 안 그래도 얼굴에 주먹만 안 터져가지고 어떡한데? 50이 넘으셨대, 누나. 어? 아가씨 못 써요. 아가씨지 뭐. 대놓고 아가씨지 뭐. 얼마나 운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도대체? 운동한 지요? 네. 10년. 10년 넘었죠? 16년. 아우, 주아씨 얼굴 진짜 이뻐. 그니까. 지금. 33세 시작해가지고. 아니야. 지금 피부톤이. 둘째 낳고 너무 예뻐. 많이 안 좋아가지고. 30세부터 이제 운동 요가를 시작해서 네, 했죠. 결혼 다 해야 올드미스 같아.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네. 올드미스 같아. 그러니까 아가씨. 제가 암투병하기 전에 맨날 그랬어. 시집 안 가고 그냥 일만 하는 그냥 올드미스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엄마들한테 맨날 남자 해준다 그러길래 내가 그렇게 시집도 못 가게 생겼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요 멋있어서 그래 엄마들이 맨날 이래. 아유, 한 번은 농담으로 그냥 한번 해준다겠다. 혼났네, 그냥 아주. 진짜 뭘? 갖다 보내갖고. 아, 진짜? 어! 못 이기는 척하고 만나보지 그랬어.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마음에 들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잠깐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시집 안 가고 이러고 있어. 그러시더니, 지금은 이제 시집은 갔지? 이제 몇년 지나니까 이제. 아니야, 올드미스. 나이 먹네. 막 이러시면서 어르신들이 이제는. 이게 한 번. 지나가는 게 사람 손으로 만번 때르는 거랑 똑같은 효과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1300 한번 해보고 도전 한번 해보실까요? 오야 니가 얼굴 니가 이 반응이었구나. 안 보다가 오니까 좀 좋아진 게 보이는 거. 되게 투명해졌어. 지금 투명해. 얼른 피부가 하얀데 안 보다가 오니까 나 여기 있을 때 몰랐거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안 여보세요. 뭐라요? 잘 됐어. 그러니까. 뼈가 있어. 빨리 여는 거 해도 걸로 빨리 적어달라는 돈도 시켜. 이게 선점이야, 선점. 개항이다. 왜냐면, 개항. 그것만 하시면 돼. 소비자를 할 건지 사업자를 할 건지 그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일단 이뻐졌기 때문에 그냥 난 소비자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단은 회원 등록하셔서 한번 이뻐지시고,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 주변에서 내가 이불 다물고 있어도 너 뭐 했니? 그 소리 분명히